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장모님들도 워낙 즐기시고 특히 장모님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신데도 화이트에서 치세요. 이유는 장인어른이 이제 거리가 꽤 나시는 분이셨는데 요새도 많이 줄긴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 많이 골프는 이제 되게 솔직한 운동인 것 같아요. 연습을 조금만 안 하거나 필드를 몇 번 안 나거나 하게 되면 단 매주 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나가게 되는데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러브펫 동물병원 최인영 원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필 보면 뭐 엄청나네요. 수의사 의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의사 회장 미국 동물병원 수의학과 정회원. 그러니까 프로필이 일본까지 미국까지. 대부분 다 연수받고 온 것들 뭐 다 조금씩 했던 거면 다 붙이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연수 가서도 이제 골프 치고 오신가요? 연수 갔을 때는 이제 체류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고양이도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강아지도 많이 오고. 근데 왜 고양이는 네. 진짜 아픈 걸 숨길까요? 계속 아픈 거를 숨기는 게 아니고요. 고양이는 일찍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동물이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골프 얘기하다가 갑자기 괜찮은가요? 아, 예, 우리는 네. 상관없습니다. 골프가 주가 아니래서 원래. 근데 저희가 이제 골프가 주가 아닌데 우리 원장님은 골프의 지식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양이 얘기 해도 상관없고 네. 여기 러브펫 동물병원 이야기 해도 상관없고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최인영 원장님의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리고 동물병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손님들 뜻깊었던 뭐 이런 날들 좀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양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이는 아프다 하면 50% 이상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초기에 발견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자면 이제 규칙적으로 밥을 주셔야 돼요. 근데 고양이들은 거의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들을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늘 밥을 부어놓게 돼요. 근데 밥을 부어놓는 것보다는 저희도 아침밥 먹은 밥 남겨놓고 저녁에 먹으면 맛없잖아요. 다 씻고 굽고. 고양이나 개나 마찬가지로 사료도 먹을 때마다 사료봉투에서 꺼냈을 때가 가장 촉촉하고 가장 냄새가 풍부할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밥을 줬으면 얘가 먹는 양이 100이면 100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고양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먹었지? 왜 이렇게 빨리 먹었지? 뭐 사료가 모자란가? 왜 안 먹지? 구내염이 있나? 속이 안 좋나? 그래서 식사량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물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물도 똑같이 하루에 한 70% 정도를 먹는데 한 100%의 여유를 30% 정도 여유를 해서 100% 100을 준다고 예를 들면 얘가 하루에 70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물을 똑같이 가는 시간에 봤더니 100을 먹었어요. 이게 물을 많이 먹었지? 얘 신장이 안 좋나? 호르몬이 안 좋나? 왜 이렇게 음수량이 많지? 덥나? 왜 음수량이 적지? 왜 물을 안 먹으려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비뇨기 질환, 오줌 싸는 게 두려워서 오줌 싸는데 아프니까 물을 안 먹거나 구내염이나 속이 안 좋거나 해서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먹는 양 체크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실 청소. 화장실도 똑같은 시간에 가르셔야 보통 맛동산이랑 감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맛동산이 몇 개, 감자가 오줌이 소변 덩어리가 몇 개, 배변이 몇 개가 나오는 거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루에 몇 개, 몇 개가. 근데 그거보다 많거나 적거나를 파악을 해서 소변량이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덩어리를 쌌는데 아주 조그만 덩어리를 많이 쌓게 되면 아프니까 조금씩 싼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오줌이 덩어리가 많이 커져 있으면 참다가 한 번에 싼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면서 얘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요 세 가지 식사량, 음수량, 화장실 요거만 하게 되면 조기 발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네, 뭐 좀 전혀 다른 식성도 좀 다르고 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잡식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는데 고양이는 거의 육식이 주가 되는 이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려면 이제 고단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이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 데다가 습성 자체가 네오포비아라 그래요. 네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간식이나 사료나 뭐 여러 가지들을 특히 이제 추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먹었던 애들은 이것저것 다 잘 먹어요. 근데 아기 때 안 먹었던 애들은 보통 3, 4개월 안에 이런 입맛이 다 끝나버려요. 얘는 ABC라는 간식을 잘 먹었는데 새로 나온 OPQR을 줬는데 안 먹는 거죠. 왜요? 안 먹어봤으니까. 또 예를 들어 새로운 장난감을 줘도 무서워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새로운 환경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어서 그런 특이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이제 거의 어르신들의 성향이네요. 새로운 걸 두려워하시잖아요. 뭔가를 뭐 나이 먹고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표현을 또 어르신들과 표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음악하시는 분이랑 감성이 좀 다르시네요. 네, 어르신들도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막 그 변화의 두려움. 저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새로 이제 할 때 되게 압박감이 오거든요. 압박감이 와요. 근데 딱 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다 털어버리면.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그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되게 예민하다 그럴까? 뭐. 어르신? 아니 어르신 좀 있으면 이제 50대니까 50대니까 벌써 50? 네. 전 아직 이제 내년 마흔이라 마흔? 아이 부럽네. 주위에 제 지인들이 또 여기 병원을 또 많이 찾더라고요. 굉장히 영등포, 구로 이쪽에서는 고급 그리고 인지도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뭐 이제 오실 때 그러면 박찬 DC를 박찬 할인 사례서를 언제든 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박찬 드러머를 안다하게 되면 박찬 찬스 할인 찬스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오길래 오시면 뭐 저 모르는데 이제 안다고 지인 찬스 쓰시면 큰일 납니다. 저 이제 혼나요. 최소한 이제 같이 찍은 사진 정도.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같이 정도. 운동하는 우리가 골프 치고. 좋죠 골프. 20대부터 이제 거의 40대 중반까지 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의사로 병원 일을 하시는데 가장 뭐 힘들었던 시기도 있을 거고 기뻤던 시기도 있을 거고 뭐 뜻깊었던 뭐 시간도 있을 텐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궁금해. 거의 뭐 이제 동물병원 하면서 뭐 거의 모든 원장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포기를 했던 아이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껏 다 했을 때 다시 그 친구가 회복을 해서 꼬리치면서 와서 반겨서 안과 보통 이제 반반이에요. 반겨서 안기는 애들 반. 네, 안 물면 다행인 애들 반. 왜냐면 이제 뭐 해코지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뭐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자기 애들한테는 뭐 주사 맞고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병을 찾았을 때 걔들의 만족보다는 보호자 만족이 더 크니까 그랬을 때 특히 제일 뭐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건 직원들 간호사들이나 저희 이제 매니저들한테 보호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돈을 쓰고 가시면서도 뭐 하시는데 애들 성심성의껏 잘 봐준다고 간호사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간식 같은 걸 사다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보호자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게 느끼게 해줬던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럴 때 되게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르네요. 사람이랑은 또 동물이랑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진짜 감동적인 건 똑같네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네네. 저도 제가 아끼는 동물이 있었는데 좀 살지 알았더니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키우기 싫더라고요, 저도.
근데도 그렇게 펫 로스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무지개다리 건너서 떠났을 때 굉장히 상실감도 많고 다시 또 사람보다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짧다 보니까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하는데 다시 또 키워보신 분들은 또 결국에 다시 키우셔서 걔네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얻는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더 많은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다시 키우시는 걸로 저희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 참 키워야 되나? 최인영 원장님에게 골프란 어떤 건가요? 저에게 골프란 친구다, 뭐 함께하는 뭐 취미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모티브? 제가 이제 뭐 한 동호회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골프를 매개체로 해서 여러 사람들과 또 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또 골프를 치게 되면 또 이게 다 아는 사람들 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프랑 또 나이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몇 개 없거든요. 등산, 배드민턴, 자전거 뭐 이게 거의 이런 게 다인데 골프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되게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저는 골프를 취미라기보다는 애정하는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인영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러브펫 동물병원 홍보 한번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시나요? 아유, 언제든지 와야겠어요. 아, 네. 저희 러브펫 동물병원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있고요.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이 제일 크고요. 저희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나눠주고자 여기 옆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쇼핑몰을 또한 영화관도 구비를 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죄송합니다. 볼리니 반찬의 노골프. 오늘은 러브펫 동물병원 최인영 원장님과 함께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